2차 정례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종 질문의 권을 상정합니다. 제7대 구의회 후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구정의 미흡한 분야에 대해 구정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범죄와 안전으로부터 취약한 우리 국 범죄 예방과 안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울경찰청의 서울 관서별 살인, 강도, 성범죄,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인구 10만 명당 5대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상위 3개구 중 하나가 우리 영등포구라고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2011년 김수철의 아동성 폭행 사건으로 우리 영등포가 성범죄 우범지역이란 낙인이 찍혀 주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기도 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범죄와 안전으로부터 매우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게 없습니다. 범죄 예방을 위한 주요 시설 중 하나인 CCTV 금년도 증설 현황을 살펴보면 신청 건수가 총 95건이었으나 설치는 불과 46건으로 50%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는 예산 부족으로 필요한 만큼 적기에 공급하지 못하여 범죄 예방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그동안 범죄 예방과 각종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사업과 정책을 시행했는지 묻겠습니다. 구민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이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와 소방서, 학계 등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범죄로부터 안전한 영등포를 위한 대책과 거리 환경 개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범죄로부터 안전한 영등포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역 구석구석을 살피는 CCTV 관제 센터 운영입니다. 여성 안심구역, 서민 치안 강화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특별 관리구역을 지정해서 방범용, 어린이 보호용 등 CCTV를 총 1516대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777대의 비상벨을 설치하여 범죄 예방은 물론 위기 상황 시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신규 증설 문제는 금년도에 65개소 202대를 설치하여 주민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30개소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분야입니다. 영등포는 전체 면적 24.53제곱킬로미터이고 인구는 2015년도 기준 378,500명이 살고 있습니다. 먼저 그동안 수차례 걸쳐 우리 영등포 구민의 중장기 도시계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관계 공무원은 답변은 아무것도 없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가 앞으로 10년 또는 20년 후에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를 그려보지도 못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고 개탄스럽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도시계획 정책 로드맵 부재로 인한 인접지역보다도 영등포 발전이 쇠퇴되어 늦게나마 2015년도 구도심에서 3대 도심으로 격상되었으나 영등포구 도시계획 중장비 로드맵이 없으므로 서울 도심과 서남동 대구 도시와 연계하여 서울 대도시 남서울 도심 중심지로 입지 변화가 절대로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사업을 중심으로 본 권 의원은 서울시의 2030 서울 도시계획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10년, 20년 미래의 청사진인 영등포구 전반적인 용도지역 재조정과 중장기 종합 도시계획 플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계획들이 수립될 수 있도록 구치님께서 관심을 갖고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구 보육정책 방향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지만 더욱 필요한 부분은 어린이집 확충과 민간가정 어린이집 수준 향상을 통한 보육 환경 개선과 양육비 부담 경감 등으로 보육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자연적으로 출산을 제고해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가정 어린이집 불평등을 해소하여 어느 어린이집들이 안심하고 어린이를 맡길 수 있도록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유성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출산 장려금 지원 및 영유아 보육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출산 장려를 위해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산후조리비 지원 등 임신 출산 지원 사업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자녀 양육의 부담 경감, 육아휴직 및 남성의 육아 참여 활동 등 일과 가정 양립 지원 사업 및 저출산 인식 개선을 위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으로 2년교 개최로 다자녀 출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있으며 또한 각종 행사 시 주민 대상으로 동영상 교육 실시 등을 통하여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으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총 42개의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에 비해 민간 가정 어린이집이 지원에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영아 간식비라든지 냉난방비 또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및 연구개발비를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 가정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승정 의원님께서 영동 북중장기 도시계획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지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영등포의도지역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도시문화가 격상되었습니다. 과거에 부도심이었는데 격상했던 겁니다. 그런데 2030 2030년 목표년도 즉 14년이 남았는데 14년을 동안 시간을 줘서 도시보고 올라가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영등포 지역은 과거에 상당한 그 경제적이라든지 서울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지만 지금 제조업이 쇠퇴하면서 지금 철도가 가로지는 1905년에 영업 개시된 경부선이 가로지르는 지역 단절로 인해가 상당히 발전이 더뎌지는 실정입니다. 일단 저희 구에서도 지금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해제할 것이냐 집행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의회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안회를 선포합니다.